있는데 그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심호흡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줍니다. 마치 그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과연 이 신비로운 소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성덕대왕 신종 정밀점검에 참여했던 신영기 박사는 신종의 성분을 분석했다. 그런데 철물 재련에서는 기피 성분인 다량의 유황이 발견됐다. 외부에서 종이 완성된 후 외부에서 타종을 했을 때 충격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차단해 줄 뿐더러 이 소리를 충격을 완화시키고 분산해 주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결국은 종이 저 내면에 가서 소리로 돼서 다시 나올 때는 좀 더 은은한 소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결과로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신의 소리는 천년을 이어져 왔다. 네, 아무리 들어도 에밀레, 에밀레라고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미술사학자 퀸멜 박사는 성덕대왕 신종을 보고 세계 제1의 종이라며 독일 같으면 이 종 하나로 훌륭한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성덕대왕 신종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장엄한 종소리와 함께 들었던 에밀레 종의 무섭고도 슬픈 전설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이를 버린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원망하는 아이. 자, 일단 에밀레 종 전설의 진위부터 확인해 보죠. 에밀레 종의 전설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죽게 했다는 실언형이다. 종 만들기가 거듭 실패하자 보실 받기 위해 거리로 나선 스님에게 한 여인이 드릴 건 아이뿐이라고 말한다. 그날 밤 스님은 꿈에서 그 아이를 넣어야 종이 완성된다는 계시를 받는다. 아이를 데려다 도가니에 넣자 비로소 종이 완성됐는데 종을 칠 때마다 아이의 원혼이 에밀레, 에밀레 하며 어미를 원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 역시 주종 과정의 거듭되는 실패로 시작된다. 책임자인 종장은 고심에 빠지고 종장인 오빠의 집에 얹혀 살던 과부 동생은 번민 끝에 아이를 바친다. 종은 완성되나 역시 종소리엔 아이의 원망이 담겼다. 선왕을 기리고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신성한 종에 왜 이런 야만적인 전설이 담겼을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은 비단 에밀레 종 설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트로이 전쟁 당시 그리스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 함대 무사 항해를 위해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자신의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쳤다. 구약 성경에도 인신 공양이 나온다. 유대의 지도자인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다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다. 서구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과 에밀레종 전설은 같은 인신공양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인신공양이라는 것은 우선 그 자체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거기는 의식이 아주 분명한 겁니다. 내 자신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희생을 해서 무엇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가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새끼를 집어넣어서 공양한다. 이것은 불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것을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큰 모순이 되는 것이죠.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슬픈 전설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설이죠. 과연 생목숨을 앗아간 성덕대왕 신종의 에밀레 전설은 사실일까? 종의 제작 과정을 통해 에밀레종 전설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자. 우리 종의 정교하고 생생한 문양의 비법은 바로 밀랍이다. 종의 외형틀을 만들고 겹겹이 밀랍을 바른다. 조각된 문양판에 밀랍을 부어 찍어내면 정교하고 생동감 있는 문양이 만들어진다. 종 모양의 밀랍틀에 밀랍 문양을 붙이면 종의 외형이 완성되는 것이다. 밀랍 모형 종 위에 황토흙과 모래 등을 혼합해 두텁게 발라 말리면 종의 거푸집이 완성된다. 외형이 완성되면 열을 가해 내부에 밀랍을 녹인다. 성덕대왕 신종에 사용된 밀랍은 벌집 2,000개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밀랍이 다 녹아내리면 거푸집의 안쪽엔 정교한 문양만이 음각으로 남는다. 이 밀랍 공법은 우리와 일본의 범종 제조 기술 차이를 벌려놓은 결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철로더 씌운 위형틀을 내 형틀에 조립한다. 내 형틀과 위형틀 사이에 쇳물이 들어갈 공간만 남기고 조립하는데 한치 오차 없이 간격을 맞추어야 종의 두께가 일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어긋나면 종소리인 불협화음이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쇠를 녹이는데 우리 종은 구리와 주석을 주로 이용한다. 성덕대왕 신종인 20톤 이상의 쇳물이 필요하다. 당시에는 대형 도가니가 없었기에 20톤의 쇳물을 동시에 끓이기 위해선 수백 개의 소형 도가니가 필요했다. 쇠를 녹이는 작업은 도가니 속 쇳물의 빛깔이 모두 같아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어진다. 이 쇠를 녹여서 용해를 해가지고 틀에다 붓는 과정에서 온도나 이물질이나 이것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은 종에 들어가서 이 소리가 금이 갈 수가 있고 또 늦으면은 금이 갈 수도 있고 이 온도가 안 맞으면은 이 조직이 안 좋아지고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조 과정이 종에 만드는 데는 제일 중요합니다. 말이에요. 도가니 속 온도가 일정해지고 완전히 용해되면 도가니 속의 용탕을 쇳물바지에 받는다. 쇳물은 식기 전에 최대한 빨리 틀에 부어야 한다. 예전엔 위에서 쇳물을 부었지만 요즘은 관을 이용해 아래에서 위로 채워 올린다. 이 방법은 공기의 기포가 종 속에 남는 것을 방지하고 이물질을 위로 뜨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이 과정이 쉬워졌지만 옛날엔 같은 온도의 쇳물을 동시에 주입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성덕대왕 신종 정도의 종에 수백 개의 소형 도가니를 이용해 쇳물을 붓는 것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대에 걸쳐 종이 만들어진 것이다.